컹푸 팬더라는 영화의 대사들이 쉬운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. 부담 없이 수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After you 이런 말이 있어요. 당신이 먼저 가세요. 당신이 먼저 드세요. 이런 상황들에서 after you를 일상에서 정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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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요. 그래서 배운 다음에 꼭 한번 생활을 하면서 꼭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. 시푸가 있는데 스승이니까 선택하는 표현들이 아주 점잖고 반듯한 편이에요. 그리고 주인공으로는 포가 있잖아요. 더 소심하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. 내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가 어떤 표현을 쓸까 보면서 그 말투를 좀 배우면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밖에 없죠. 리얼 클래스